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터블루, 그리고 네 번째는 시노팩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시노팩스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 기업 가운데서 오늘 어떠한 기업에 집중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덱스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초반 상승 자리에 좀 놓여있다라는 점에 먼저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좀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해보셔 보실 수 있겠고요. 영화나 CF에 사용되는 특수효과, VFX 효과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에서도 특수효과로 참여를 했고요. 넷플릭스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정성 크리처 역시 특수효과를 참여함으로써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영화 산업에 있어서 뭐 SF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 산업 쪽에서 VFX 효과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플에서 확장 현실 기계인 XR 기계도 좀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컨텐츠 제작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놓여있다라는 점에서 덱스터의 성장성은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편승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9,2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역시 좀 돌파가 되면서 상단 부분에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남겨놓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서부터 조정 국면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번 주에 한번 좀 나눠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좀 11,000원을 좀 잡아드립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을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좀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대 규모로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셀트리온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12일에 이제 합병 신규 상장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통합 셀트리온이 상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패시브 전략으로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이미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현재 눌림목 자리가 기술적인 조정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외국인 기관이 다시 한번 받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자리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천천히 나눠서 분할 매수에 나가 보신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1만 원 이하권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 24만 원 정보점 자리를 좀 살펴보시되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좀 통합하는 부분까지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이 좀 맞고요.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 섹터들이 24년도 전망 자체가 좀 밝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미스터블루라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쪽에서도 웹툰 관련된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웹툰 같은 경우는 뭐 만화 컨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웹툰 IP를 활용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제작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웹툰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만화 뷰에 대한 노출보다도 IP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에 따른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K웹툰이 상반기 수출이 70%를 증가하면서 69조 원 규모로 시장에 성장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뭐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가 저점에서 되돌림이 나와주고 N자 파동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는 현재 가격서부터 이하권 조정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해 나가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2140원 자리를 좀 잡아드립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의 200일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립니다만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 재편입하시면서 꾸준히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CES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CES 관련해서 모빌리티 쪽만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또 전문가들 그리고 뭐 외국 증권가에서는 XR 관련 기기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엮어서도 덱스터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CES가 정말 최대 규모로 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모빌리티 기업이 700곳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모빌리티 쪽이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CES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뭐, 신규 기술력을 좀 뽐내는 자리인 만큼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덱스터가 XR 컨텐츠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XR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CES가 처음 제공이 될 때는 시행이 될 때는 일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더불어서 확장성을 좀 보인다라면 덱스터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역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또 CES뿐만 아니라 애플과 삼성 두 곳 다 XR 기기 확장 현실 기기에 대한 신제품이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컨텐츠 쪽에 대한 제작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덱스터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VFX뿐만 아니라 XR 모멘텀도 함께 좀 살펴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